자, 여러분들 시장에 들어왔다가 얼떨결에 여기 찾았어요. 희귀동물 카페 같은데요. 여기 굉장히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있나 봐요. 제가 이거를 바라고 온 건 아닌데 그냥 있길래 좀 이거를 안 들어가면 좀 후회할 것도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페를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바실리스크인가? 여기 파충류도 있어요. 와, 근데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안녕 프레디 독이다. 아르마딜로. 자, 여러분들 아르마딜로가 살이 너무 많이 쪘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요. 피카츄 피카츄. 와, 설마 살아있는 거죠? 야, 야, 오, 알았어, 알았어. 건들지 말래요. 건드니까 움직여요. 싫어. 알았어, 알았어. 자, 이거는 장난감이겠죠? 이거 장난감 같은데 움직이나요? 오, 움직여. 미안해. 만지면은 물 것 같아서 만지지 못하겠고 이따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 이게 인형이 아니구나. 다 자는 중이구나. 아, 미안해. 얘 되게 이쁘다. 얘 원래 엄청 싸나운 앤데. 긁어줄게. 손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거 보세요. 털이 되게 복실복실하구나. 체형은 작고 털이 복실복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올빼미 부엉이들은 장난감이 아니라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냥 모형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게 매달려져 있어요. 이거 보고 나서 아, 이거는 살아있는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아, 근데 나 얘가 너무 이쁜데. 아이고 너무 이뻐. 살아있는 것 같아. 아이고 귀여워. 하품했어요, 하품. 아, 여기 있는 친구들은 만지지 말라고 써있네요. Only private greeting. 그냥 사적으로 눈으로만 보라는 것 같고 절대 만지지 말래요. 안녕. 아, 귀여워. 너네 새끼야? 너네 왜 화나 있어 그냥?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뭔지 모르겠는데요, 좀 작아요. 주먹만 해요. 혹시 물까봐 무서워서 손은 못 내밀겠고. 귀여워. 얘도 애기 같아요, 애기. 안녕. 자, 친구야 안녕. 뒤 보고 있는 거니 어디 보고 있는 거니? 뭐야? 앞이 어디야? 아이고 순애라. 이렇게 긁어주면 좋아하네요. 오, 얘는 털이 복실복실하지 않고 되게 거칠거칠해요. 좋은가 봐요, 이렇게 긁어주니까. 그냥 흰 눈사람에다가 그냥 눈만 붙여놓은 친구 같아요. 굉장히 복실복실하죠? 아이고 아이고. 아,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요. 이 친구의 이름은 루카. 루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아크틱에 있대요. 이 친구들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흰 색깔 깃털을 가지고 있고 해리포터의 해리포터의? 아, 해리포터에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모았대요. 안녕, 너 해리포터에 나오는 친구구나. 안녕. 아이고, 너희들은 왜 다 해주면 눈 감아? 에이그, 시원해. 제가 동물들 이렇게 간지럽고 못 굽는 부분 있잖아요, 간지러운데. 강아지나 고양이들, 어떤 동물들이던 간에 머리 위는 긁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모든 동물들을 이렇게 머리 위를 긁어주는 습성이 있어요. 오오오오.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눈 감는 거 봐. 에이, 알았어. 자고 있어. 자, 이렇게 장갑을 이렇게 끼면은 올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타노스. 장난입니다. 자, 제가 큰 부엉이들은 약간 무섭고 이 친구는 이름이 킨타라고 합니다. 킨타. 오, 야,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뭐 작은 부엉이 같아요. 제 머리통보다 작습니다. 이게 다 큰 건가? 귀엽죠?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는 안경을 껴서 그런데 혹시 안경 안 끼신 분들은 혹시나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귀엽습니다. 안녕. 자, 킨타는 지금 제 손에서 이러고 있는데 솔직히 먹이도 한번 줘보고 싶고 머리도 만지고 싶은데 너무너무 좋은 체험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부엉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키워보고 싶었는데 부엉이를 이렇게 손으로 올려서 체험한다는 게 너무 좋네요. 와, 이게 시장에 코코넛 크랩이나 크레이피쉬 보러 왔다가 부엉이를 보게 됐네. 이거는 장난감이겠지? 아니, 장난감이다. 이건 장난감 같이 생겼어. 너 약간 펭귄 닮았다. 이제 삼촌 갈게. 카세라야, 손이 이렇게 슝 들어가.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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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도 있었니? 그럼 가기 전에 너도. 아이고 좋아. 애들 여기 긁어주면 다 좋아하네. 시원하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 진짜 키우고 싶다. 올빼미든 부엉이든 제가 진짜 한번 꼭 키워보고 싶은 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키우지 못해요. 먹이도 진짜 잘 챙겨줄 자신 있는데. 머리 돌아가는 거 봐. 안녕 킨타야, 안녕 갈게. 그리고 아로마딜로는 잠만 자요. 살 너무 찐 것 같은데? 얘는 절대 떼굴떼굴 못 말겠다. 아니 등값보다 살이 삐져나와가지고 어떻게 말어 너는.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